할머니의 부지런한 노질에 100살 먹은 나무배는 오늘도 바다로 나아갑니다. 할머니의 꽃같은 시절과 함께 해온 작은 배. 박복탑 할머니는 한평생 쉬지 않고 나무배 노저으며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제 복제를 넣으면 복이 있다고만 해서 복탑이라 했다더라. 대둔도 박복탑 할머니와 나무배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2시간, 흑산도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배를 갈아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대둔도. 흑산도 홍도와 달리 미처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흑산군도의 작은 섬이죠.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1년 내내 쉴 틈을 주지 않는 풍성한 바다로 유명한 대둔도. 요즘엔 우럭과 전복의 고향으로 불리며 양식업으로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섬입니다. 흑산도에서 오가는 배편은 하루 3번. 갑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배가 섬에 닿기 무섭게 무작정 박복탑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복탑 할머니 아세요? 예, 내가 기요. 네? 요리 하봐. 응? 박복탑 할머니 맞으세요? 아. 누군 뭐지? 테레비에 나올 거 찍으러 온 사람들이냐? 책으로 나올서 찍으러 온 사람들. 아, 저희 방송국이요. 응? 방송국이요. 방송국은 뭔 방송이요? 이렇게 테레비에 나오는 거? 아, 저희, 예. 그런데 뭐 달라 나를 찍으려고 일을 쓰냐? 아니, 할머님이 유명하던데요?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수줍은 미소로 낯선 제작진을 반겨주시는 박복탑 할머니. 84 연세에도 뚝딱뚝딱 망치질이 한창입니다. 이거 내 배예요, 내 배. 내가 이렇게 노지 댕기면서 돈 버는 배요. 이것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데. 파래도 맺제, 저, 그, 톳도 하제, 이놈을 저 바닥에 가서. 복탑 할머니만의 바다 자가용이라는 오래된 나무배. 이제 대둔도에서 나무배는 할머니 배뿐이랍니다. 잡으셨어? 잡았네. 아유, 조심하셔. 응? 허리 다치셔. 조그만 나무배에다 무언가를 잔뜩 싣고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대둔도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먹이 주러 가는 길이랍니다. 이 배 운전하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기왕 타고 댕기면 하지. 이거 얼른 못 배워. 너무 웃죠. 이렇게 노 지으려다가 깜짝 물에 빠져. 모터 달린 배로는 5분도 안 되는 거리. 할머니의 나무배를 타고 가면 꼬박 20분을 가야 양식장에 도착합니다. 힘겹고 불편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지인이 댕기면 이런 울렁들을 그렇게 넣고 빨리 내리라 이때. 큰 배가 지나갈 때면 꼼짝없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많이 나오지. 할머니 수영 잘해요? 수영 잘해요? 그래, 잘하지 그럼. 사실 이 나무배는 84살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 배 짓은 것은 한 100년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짓은 배인데, 네. 할아버지가 죽고, 네. 저 그 아들이 아들한테 배를 샀으니까. 규모가 크진 않아도 우럭도 키우고 전복도 키우는 할머니의 가두리 양식장. 할머니가 통발로 잡아 넣어둔 자연산 우럭들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찍어. 내다 팔 때도 있지만 못해서 손주 자식들 올 때마다 몇 마리씩 건져 맛난 요리를 해주신다네요. 근데 무슨 고기를 저렇게 많이 건져요? 많이 먹어야 돼. 너희도 먹고 많이 먹으려고. 100살 먹은 나무배 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로 나서는 할머니. 이 나무배에는 울고 웃었던 바다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주 사람들은 그런다께. 그러고 여기 사람들은 이옷 사나 이옷도 사나 이내 배야 어서 가자. 어른 자식 이 엄마 오기 기다린다. 어서나 가자 이옷도 사나.